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의 배에서 생소가 지나라 은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귀신을 박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. 그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비로소 내가 그것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. 이 세 가지의 체험,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베리아 환원 운동하는 베리아의 이상과 주장이 뭐냐? 바로 주님이 믿는 자는 이것이다, 이렇다 하고 정의를 내리셨으니 주님이 정의하신 대로 세 가지의 보편적 체험, 보편적 체험을 주장하는 겁니다.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다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. 예. 아까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1절로 13절까지 그것을 그 기초를 어디다 두셨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. 땅에 기초를 땅에 두시며 그랬어요. 우리는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우주 창조의 기초는 어디다 뒀다고요? 중심이 어디다 뒀어요? 바로 지구를 중심에서 우주를 펼쳤다 그 말입니다. 무슨 얘기 아시겠죠? 네. 알아들으셨어요? 네. 예,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주인이 어쩌고 그냥 그런 하지 말고 우리는 가장 성경대로 믿어요.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의 가르치심이에요.